자, 영동일구 2020년 11월 모의고사 일단 18번을 보겠습니다. 18번 간단하니까 그냥 쭉 훑어볼게요. 제한된 산책로가 다양한 종들의 서식지가 살고 있어서 야생동물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서 to ask for 그러면 요청하려고 reconsideration이니까 재고를 요청하려고 of the plan to build trails 산책로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겁니다. So, to whom it may concern 하면은 관계자분께 이런 얘기예요. So, I was born. 저는 태어났습니다. And raised. 그러면 I was raised와 I was born. 이게 이제 병렬로. 그죠? 이렇게 쓰인 거죠. was가 was born and was raised. 이렇게 병렬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raise가 기르다니까 길러진 거죠. In the city of Boulder, 볼더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And 그리고 have enjoyed 되니까 과거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려왔습니다. Our scenic natural spaces. 우리의 scenic 하면 경치가 좋은 자연의 어떤 공간을 누려왔습니다. For my whole life. 내 평생 동안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재 완료 쓰인 거. 자, 그리고 the land 그러니까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이냐면 through which 그 땅을 통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한 단어로 바꾸면 where가 되겠습니다. The proposed pine hill walking trail. 아, 그 제한된 파인 힐의 산책로가 would cut 그지 자르게 될 그렇게 그 땅이 is home. 집입니다. 누구의? To a variety of species. Variety of, 그러면 이제 다양한, various죠. 다양한 종들의 어떤 서식지. Home은 집이란 뜻인데요. 보통 habitat,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Habitat, 그럼 이게 이제 서식지입니다. 자, 그래서 wildlife. 그래서 야생동물은 faces. 아, 직면하고 있습니다. Pressure 하니까 압박을요. From development, 뭔가 개발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해 있고, and, 그리고 these animals, 이 동물들은 need, 필요합니다. space,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where, 어떤 공간이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in which로 바꿀 수 있겠죠. They can hide, 그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 from human activity, 인간 활동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although 비록 trails 산책로가 serve 역할을 하긴 하지만 무엇으로서 as a wonderful source 아주 훌륭한 원천으로서 어떤 원천이냐면 for us 우리가 to access 접근할 수 있는 뭐에 the natural world 이 자연계 이 자연 세상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뭐할수 있는 그러면 for us가 의미상의 주어고요 to access가 첫 번째 to 부정사고. 그리고 to appreciate 이렇게 병렬 걸리는 거겠죠. The wildlife 그리고 야생 동물을 감상할 수 있는 within it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자연계 내에서 자연 세상 안에서 야생 동물도 감상할 수 있고 이 자연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건 양보의 부사절이고요. If we 만약에 우리가 continue to destroy 계속해서 파괴한다면 Continue destroying. 이건 동명사, 투부정사 다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파괴한다면 habitat, 서식지를 with excess trails. 그래서 excess라는 거 과도한, 지나친 거 말하죠. 너무나 과도한 산책로로 그렇게 서식지를 계속해서 파괴한다면 the wildlife, 야생동물은 will stop ing. 이건 뭐 수능의 정답으로 두 번이나 나온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이런 거죠. These areas. 그럼 야생동물은 이 지역을, 그죠? 이 지역을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So, 그래서 please 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제발인데, reconsider.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무엇을? Whether the proposed trail, 그 제한된 산책로가 is absolutely necessary. 이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재고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sincerely, Tyler Stuart가 드림 이렇게 돼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18번 문제였고요. 자, 간단히 한번 훑어봤습니다.